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 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정책, 또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이런 정부의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기는 이런 정부 행태,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상 문제입니다.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는 동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 내용을 보면 이게 대체 우리가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초부자 감세가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100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 세금을 굳이 더 깎아줘야 되겠습니까? 금투세 폐지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허용,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입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 가장 고질적인 문제,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촉구합니다.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서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여러분들 믿음이 가십니까? 정부가 특히 이 정권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안 합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 지나면 뭘 하겠다고 이런저런 약속, 공약 마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려보니까 상임위별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 12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약속을 하기보다는 실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아산자산 복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이런 민생 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합시다. 올 선거 때까지 미룹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인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총선에 앞서서 여야의 공통 공약,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정부 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사처벌에 더해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병행한다. 그리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의 법제화. 세 번째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 골자입니다. 법안 시행을 계기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자본시장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을 모두가 지켜야 성공적으로 법을 모두가 지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기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또 관련 의혹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다면 쓰고 있다면 이게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데 급급한 처지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법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보자 자기 부인과 자신들의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렸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아내만 지키며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부안해동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특검법에 재의결시 찬성을 하십시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된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에 세계 2위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독일, 대만, 미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1,884억 달러에서 1,860억 달러로 1.2%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와 바이오는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로봇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래차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점유율 13%에서 9.4%로 감소하고 대만의 큰 격차로 역전당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 자리에서 확인되는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비교한 실리콘 방어지수에 따르면 첨단화, 경쟁력, R&D 투자 비중, 산업 생태계 등 모든 분야에서 대만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대만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산업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생존을 결정하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각국은 적극 대응하면서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산업에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이에 대응한 매칭 보조금 제도로 첨단 산업 공장에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핵심 원자재 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비유럽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프랑스판 IRA를 도입했습니다. 일본도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IRA법을 파악조차 못하고 허둔된 이후 프랑스판 IRA법도 늦장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대통령이 앞장서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세계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의 전략이 절실합니다. 간헐적이고 분절적이며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함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동훈 사태 요구설 궁중암투 그것이 궁중하다. 일요일 밤의 궁중암투 서부 활극 같은 대통령 실발 한동훈 사퇴 요구설이 주말을 강타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한동훈 할 일 할 것 거부 동아일보, 윤 한동훈 지지 철회 보도에 한 국민 보고 할 일 하겠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한술 더 떠 최악으로 가는 김여사 문제 국민 앞에 도리인가 제하에서 이 같은 소동에 대해 김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 비유하면서 대통령과 김여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비공개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지지 철회를 밝히며 한동훈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 비밀 회동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의 김건희 디올백 사과론이 김건희 여사 부부의 영리를 건드렸고 이에 격분한 김건희 부부가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배신감으로 늦고 살아온 한동훈을 버리는 카드로 결론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결별이라는 여권 대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한동훈을 버리고 김건희를 보호하는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첫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보스톱 약속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심판 총선에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기 하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작전이라면 이것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진짜 한동훈 자르기이든 가짜 약속 대련이든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속보로 한동훈 선민 구사할 것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점이 가경입니다. 항명입니까? 친위 부대타입니까? 이번 소동에서 본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국민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김건희 기원 명품백 수수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고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범죄 행위라는 점입니다. 사과로 퉁치고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몰카 공작이라느니 의도적 접근이라느니 방어막을 친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의 사실이 없어집니까? 변명하면 디올백이 공중분해되어 지구 밖으로 사라집니까?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디올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짜고 치는 보수독 약속 대전술을 하든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사퇴쇼로도 한동훈 봉합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 불길을 막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이제 버리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원을 하는 충신은 없습니까? 용산궁 궁중암투 모든 게 이상하고 모든 게 궁금합니다. 참 못난 정권, 못된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정치권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야당을 들끓게 만들었고 독재정권 때나 보던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의 분노 또한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뜬금없는 뉴스가 일요일 저녁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와 사퇴를 거부한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그 결과 오늘자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은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대립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국민의힘을 올가미처럼 올가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서로 다른 팀인 척 하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사들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약속 대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설프고 어색해 보이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의 당무개입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용을 독대 자리가 아닌 여당 지도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을지 의문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마 할까, 설마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이는 불법입니다. 대통령실의 그 다음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사퇴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채널A 그리고 사퇴 요구를 인정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뭐가 진실이라고 말할지 대통령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 것인지, 정말 당무 개입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불화설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명품백 수수에 대해선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십시오. 명품백 수수는 김건희 여사에겐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신고하지 않았으니 청탁금지법 9조가 적용됩니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 공작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대통령 당무개입에 대한 대응 또한 지켜보겠습니다.